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번도 지갑을 안 열어본 곳에서 열게 한다는 거? 넷플릭스가 게임 체인저가 아니었나? 역전 데이터가 나오면 풀매수 하는 걸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이브 컴퍼니 생활변화 관측소 연구원입니다. 생활변화 관측소는 말 그대로 우리 생활 변화를 관측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소셜 데이터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소셜 데이터라고 하면은 블로그, 뉴스, 그리고 각종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쓴 글들을 말하는 건데요. 자발적으로 의도를 담아서 남긴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이나 사회 변화를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는데요. 잡지 형태를 통해서 구독자들에게 공유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영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넷플릭스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 주제를 다뤄봐도 되겠다라고 발견했던 시점이 MBC, KBS 그리고 SBS 소위 이런 지상파 채널들을 역전을 했던 19년도 1월이었어요. 훨씬 많이 언급이 된 거네요. 네, 지금으로선 이게 굉장히 당연한데 그때만 해도 이거 좀 대단한 발견 아닌가? 소셜상에선 네. 의도를 갖고 사람들이 글을 쓰니까 네. 그렇게 역전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이제 역전을 했다고 하면은 직관적으로 역전한 이유가 잘 보이긴 하는데 빙그레우스 그런 경우인 거죠. 소비자하고 가깝지 않았던 기업들이 캐릭터를 통해서 밈처럼 퍼지고 하는 게 빙그레우스가 가장 이제 대표적이었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씬을 바꾸고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옛날 생각해보면 무한도전 같은 경우도 옛날 토요일날 네. 6시에 TV 앞에서 그걸 보는 게 너무 당연한 일상의 루틴이었고 그 시간에 맞춰서 제 행동이 갔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전혀 그렇지 않게 됐잖아요. 지상파들은 온에어라고 하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온디맨드라고 해서 내가 원할 때 누르면 볼 수 있는 전반적인 전제를 바꿨다. 넷플릭스가 오히려 그런 판을 만들어준 것 같네요. 테슬라의 사례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테슬라가 벤츠를 역전하는 데이터를 봤었잖아요. 독일 3사의 그 자동차들 이건 한국인의 로망에서 빠진 적이 없었어요. 특히 벤츠 그 중에서도 E클래스라는 거는 성공의 상징 같은 상징 같은 거죠. 테슬라가 이것을 역전한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럭셔리함이라는 가치보다 기술이나 혁신에 대한 것을 관심을 더 갖게 되지 않았나. 전 처음에 테슬라 알게 된 게 스페이스X 채널이었거든요. 네네. 그 우주선에 외부에 빨간 스포츠카를 붙이고 거기 마네킹을 넣어가지고 우주에 쏘아보내는 영상이었어요.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구나 신기해했는데 머스크 형이었 거죠. 머스크 형이 본인 스스로가 밈화가 되면서 이제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덕에 마케팅 네. 비용이 0원이라면서요. 아, 광고 비용을 전혀 안 쓴다고 해요. 뭐 소위 그분이 말하는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 인간을 뭐 다행성 종으로 만들겠다. 처음 말할 때만 해도 궤변 같아 보이고 저런 인물이 기존에 없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이 막 여러 번 실수도 하고 어쨌든 과정을 보여줬잖아요. 이게 한 발자국 나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실현 가능한 건가? 그러면 저 사람 비전이 정말 엄청 큰 거네 라고 하면서 동참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소셜상에서도 이렇게 언급량이 높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은 게 테슬라는 그 혁신 안에 되게 과정이 담겨있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요. 기존의 벤츠나 이런 브랜드들이 내세운 럭셔리는 이미 완성되어 있는 멋지고 네. 비싼 그런 아이템들이었잖아요. 테슬라가 제시하는 혁신은 기술적인 혁신도 있지만 당연한 실패와 그 과정을 밟아온 걸 숨기지 않고 다 보여줬다는 점에서 사람들이 더 혁신을 선택하게끔 만드는 네. 유인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역사를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네네.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실제로 친구가 자기는 이제 미래를 좀 경험해 봐야겠다면서 테슬라 렌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쫓아가서 타봤는데 내부가 정말 달라요. 아이패드처럼 이제 큰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스크린 하나로 조작을 하면서 편의라든지 정말 신박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경험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에 이제 내연차를 타면은 구시대의 마지막 산물, 마지막 기차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건가요? 엉따를 경험하고 나면 엉따 없는 차 못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만약에 차를 사게 되면 바로 전기차를 사지 않을까, 특히 테슬라를. 네. 예은 씨는 혹시 누가 차 하나 준다고 하면 벤츠, 테슬라 중에 하면은 뭐 살 것 같으세요? 전 솔직히 벤츠.
왜요? 벤츠 무시하세요? 제가 테슬라 얘기를 엄청 했는데 벤츠를 고르셔서. 아, 그러니까 테슬라도 좋은데 엄청 보편화되고 상용화되진 않잖아요. 아직 그렇게. 그래서 아직 제가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보장이 되어 있는 벤츠를 지금은 선택할 것 같아요. 상용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비전이 어떻고 미래가 어떻고 해도 상용화가 되지 않으면은 실사용에 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열고 판을 깔았으면 경쟁자들이 다른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트렌드가 되고 이제 산업에 돈이 좀 쏠리고 파이가 커지죠. 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핵심이 되는 기술 노하우들을 전부 공유한다고 해요. 그래야 빨리 이런 자동차 회사들이 그 기술을 빨리빨리 터득해서 전기차를 만들어야 전기차 인프라가 이제 도입이 되고 상용화가 될 테니까. 공유함으로써, 상생함으로써 판을 바꿀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넷플릭스가 지상파 3사를 제치고 테슬라가 수입차 3대장을 제치고 새로운 산업의 포문을 열었을 때 후발주자들이 경쟁의 대상으로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 역할들이 있던 것 같아요. 이런 상생이라는 공존이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뜨기 시작하고 왓챠 뭐 이런 티빙 이런 애들은 넷플릭스한테 밀려서 콘텐츠를 뭐 뺏기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지 궁금해서 그때 봤던 데이터를 보면 저희가 이렇게 연관어 네트워크라는 거를 보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통된 키워드에는 당연하게도 결제,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스위트홈, 킹덤, 그다음 오리지널 시리즈 뭐 이런 게 있었고 티빙 같은 경우에는 예능, 실시간, 그다음 신서유기 그런 게 있었고 뭐 왓챠 같은 경우도 추억, 리뷰, 취향 이런 거가 특징적으로 떠올랐던 것 같아요. 각 플랫폼마다 사람들이 소비하고 있는 콘텐츠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넷플릭스만의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 왓챠는 오히려 자체 콘텐츠보다 자기 취향에 맞는 그런 시리즈들을 잘 모아놨다? 그거를 잘 이용하고 있다? 제가 왕가위 감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왓챠의 왕가위 감독 그 시리즈가 이렇게 쫙 있어요. 약간 비 오는 날 혼자 왕가위 감독 영화 보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티빙은 실시간 예능 이런 게 뜬다고 했잖아요. 확실히 다른 포인트를 이용하고 있다. 경쟁을 하고 있다기보다 소구점이 다르고 이제 부족한 점을 새로 채워주는 부분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일부러 틈을 만들어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런 양상으로 가야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짤 있잖아요. 인터넷에 있는 딸이 엄마한테 하는 내용인데 3만 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어요. 딸이 엄마 나 밥 3만 원 주고 먹었어 했더니 엄마가 잘 먹었네 하고 뭐 옷 3만 원 주고 샀어 했더니 잘 샀네 하고 술 3만 원어치 먹어서 했더니 싸게 잘 먹었네 했는데 구독료 3만 원 나왔더니 집안의 기둥을 뽑아버리려고 하는구나 막 이랬어요. 이게 몇 년 전에 있던 짤인데 뭐 웃기면서 좀 공감이 됐어요. 옛날 무한도전 공짜로 봤던 것 같은데 콘텐츠에 돈을 주고 본다는 게 좀 어색했고 제가 심지어 그때 맨날 보는 것만 보고 해서 내가 이걸 비싸게 줄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구독 몇 개 하세요? 전 지금 매달 기둥을 한 두 개씩은 뽑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짤 아세요? 능지처참 짤? 아 네네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까지 보려고 하는 한국인의 최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찢겨 나가기 직전이잖아요. 그 사지가 넷플릭스가 하나 팔 잡아당기고 전 지금 머리가 뽑히기 직전인 상태예요. 곧 뽑힐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3만 원이 되게 이제 구독료라는 게 비쌌던 거예요. 왜냐면 구독이라고 하면은 기꺼이 해봤자 음악 스트리밍에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음악도 좀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무료로 듣곤 했었잖아요.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들으셨잖아요.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잘 몰랐죠. 이게 불법인지 이게 나쁜 건지 그런 감각이 없다 약간. 지금은 사람들이 그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돈을 주고 음악을 듣잖아요. 기업이 그렇게 만들었다기보다는 법이 사람들을 그렇게 규제를 한 거죠. 그거 잘못된 거야 하고 이거 하지 마. 그렇게 했는데 지금 OTT 시장은 법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그렇게 아예 사람들의 미디어를 보는 습관 자체? 돈을 콘텐츠에 쓰는 습관 자체를 만든 느낌이 들어서 그때 역전 데이터가 떴을 때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가셔도 매수 타이밍을 보지 못하실 거예요 아마. 그때 매수 안 하시고 뭐 하셨어요? 회사 짬이 얼마 안 돼서 전 그냥 넷플릭스라는 기업이 일 참 잘하는구나. 단발적인 KPI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셨던 건가? 네, 그 정도도 못 봤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하도 넷플릭스 하니까 그렇구나 했던 것 같아요. 19년
19년도에 역전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19년도는 이미 넷플릭스가 되게 사람들한테 맞아요. 보편화되어 네. 있던 시절인데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그 미디어나 콘텐츠를 보는 데 돈을 쓰는 새로운 습관이 완전 공고화된 시기가 네. 딱 그 역전 데이터에 나온 시기인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옛날에 넷플릭스를 처음 구독을 시작할 때는 구독료라는 게 매달 나가는 걸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내도 되나? 할 정도로 그때는 아직 습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벌써 쿠팡플레이, 티빙, 넷플릭스까지 세 개를 구독하고 있어요. 결국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그걸 쫓아서 하나씩 다 구독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구독이 어렵지도 않았던 것 같고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막 그 쇼미더머니 보려고 뛰어가는 일도 없고 이런 습관이 생기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전 제일 처음 넷플릭스 구독하기 시작한 게 언유블 아세요? 오렌지 is the new black. 네네네. 그래서 애들이 전부 다 그 얘기하는데 저만 못 끼니까 뭔가 좀 소외되는 것 같아서 그때 3개월 무료. 처음엔 저도 그 무료가 유료로 바뀌는 순간 뭔가 아 너무 좀 돈 아까운데 싶으면서도 그래도 볼 게 너무 많으니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한 번도 중간에 구독을 끊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새로운 습관으로 네.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런 소셜라이징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얘기에 끼려면 이걸 그죠. 사전 스터디를 해야 되는 월요일날 학교에서 네. 애들이랑 얘기하려고 토요일날 꼭 무한도전을 봤어야 했던 네. 것처럼 네. 근데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재밌었으니까 재미없어도 봤어야 했어요. 그래야지 애들이랑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한 번도 지갑을 안 열어본 곳에서 열게 한다는 거 특히나 이런 콘텐츠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어떤가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게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은데 게임 체인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계속 말했던 어떤 판을 바꾸는 존재에 대해서 아 얘는 진짜 게임 체인저다 이 기업이 진짜 게임 체인저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습관을 만든 거 행동 패턴까지 바꾸는 넷플릭스가 콘텐츠 산업에서 게임 체인저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넷플릭스하고 테슬라 같은 이제 역전을 한 기업들의 사례로 이야기를 풀어봤잖아요. 앞으로 역전 데이터가 나오면 풀메소 하는 걸로. 다음에 또 역전 데이터가 나오면은 또 어떤 모습으로 사회가 변해가는지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합시다.